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마주름으로 부기를 알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6장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인물마다 그 주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마에 주름은 젊었을 때는 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 주름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주름이 생기는 것은 노화 현상입니다. 관상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름이 끊기지 않고 가지런한 세줄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줄을 산문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산문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이 산문이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 산문은 우리가 삼정이라고 얼굴을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했죠. 이마가 초년은, 이마는 하늘이죠. 사람을 이렇게 따지면 이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턱 부위가 하정, 말년은이죠. 여기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코가 있는 게 인이죠.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 머리 위로는 하늘입니다. 발 아래는 땅이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제가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름도 맨 위주름이 하늘이고, 맨 아래가 땅이고 가운데가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나타내냐면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윗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윗사람. 그리고 이 땅은 아랫사람. 그리고 이는 재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가 있죠. 그래서 재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이렇게 봅니다. 사례로 그럼 한번 정말 이마에 주름이 있으면 부귀를 누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박영하 을지재단 창립주이십니다. 이분의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마가 굉장히 넓고 시원하죠? 근데 주름이 없습니다. 주름이 없어도 이렇게 부자로 삽니다. 주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굴 상으로 이분이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분은 이예수 작가입니다. 이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에 있는 주름이 굉장히 난잡하죠. 그리고 탁합니다. 이마는 천원웅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예수 작가는 젊었을 때도 여기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천원웅이 썩 좋은 이마가 아니죠. 그리고 이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멜 깁슨 영화배우입니다. 이분이 산문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있죠? 굉장히 좋다고 관상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표창원 전 의원이죠? 이분의 이마 한번 보십시오. 주름이 산문이 있는 것 같은데 끊겼죠? 그래서 썩 좋은 이마주름은 아니죠? 하지만 삶 자체는 이분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이 그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가운데 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의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이마가 굉장히 좁죠. 여기에 주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람은 오원춘입니다.
원수는 누구인지 다 아시죠? 여기도 주름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같죠? 하나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 운명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이 주름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운명으로 살아갔죠? 이렇듯 주름이 그 사람한테 미치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름 하나만 가지고 후기를 논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름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귀하다, 주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름 갖고만 운명을 판단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전체적인 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그게 맞는 관상법입니다. 이 얼굴하고 다른 분의 얼굴하고 다 틀리죠? 상 자체가. 눈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상 자체가 틀립니다. 이분도 그렇죠? 각각의 인물들이 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시면 어느 분이 관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에 주름만 가지고 부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마 주름 갖고 부귀를 알 수 있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부위의 주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